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하죠. 색다른 코너입니다. 금요일마다가 아닙니다. 이번 주 색다른 코너의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보육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때 보육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 이 보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 예고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난 다음에 계획 철회했죠.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십니다.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어떤 일입니까? 네,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졌습니까? 뭐 저희가 합의한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오늘 방송 때문에 오는 길에 속보 보고 알았는데. 그러셨군요. 예, 여기 합의한 내용 보니까 사실 집단위협 철회라고 해서 반길 일만은 아니네요. 아,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유총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이런 그 단체인데요. 네. 한유총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을 보면 교육부가 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의 그 회계 기준 그러니까 투명성을 그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 수준으로 높인다 강화한다는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 헌법소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 입장을 한 발 좀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위협하지 않는 대신 그 계속 깜깜이 회개하겠다. 그런데 그 사실 뭐 떼쓰기가 맥힌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후퇴할지는 모르지만 또 그 늘 얘기합니다. 엄마들은 그 교육자나 뭐 교육 당국이나 요렇게 그 교육 당사자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고 그다음 엄마들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들. 그럼요. 그 목소리 또 듣지 않고 이렇게 집단 휴업에 대해서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봐주기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 조건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그 올 12월까지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 2개월 정도 미룬답니다. 내년 2월까지. 근데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 계획 하면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뭔가. 네. 지난 7월에 그 이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 의견 수렴을 한다고 전국 교육청에 그 순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교육 전문가들 뭐 관련 학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자리인데 여기를 또 한유총 회원들이 뭐 이제 단체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아예 세미나 자체를 무산시키고 했거든요. 이게 그 뭐 그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보통합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 뭐 뭐 재반 조건에 따라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유치원이 보통 하원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 하원을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뭐 근처에 유치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고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갑니다. 근데 이게 뭐 대학 입시처럼 시험을 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다른 내용의 어떤 교육 또는 보육을 받기 때문에 이거 통합하자는 거고 그래서 그 완전히 통합을 못하니까 앞당겨서 그 교육 과정을 통합을 하는 누리과정 많이 들어보셨죠? 누리과정 하는데 그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단이든 같은 커리큘럼을 쓰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됐는데 그렇게 같은 걸 배운다는 게 여건이 달라지면 그 일치되기 힘들고요. 유보통합이 진짜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 운을 띄워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싫어하시죠. 해가지고 이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정하는 것도 2개월 미루는데 단지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사립유치원의 입장도 잘 좀 그 담아달라 여기에 약간 교육부가 수긍을 했다는 내용이 저도 언론에 있어서 대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집단 휴업을 뭐 막았다 할까 아니면은 정말 우는 아이 뭐 떡을 더 줍니까 젖을 더 줍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엄마들의 분노는 어쨌든 휴업 철회로 사그라들지는 않을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지난달인가요? 유보혁신연대가 발표했던 100대 국정과제 유보통합 찬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답변을 미리 정해놓고 이게
유도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유보 통합이든 아니면은 뭐 한유청에서 원하고 있던 어떤 정책이든 간에 네. 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유청이 가고자 하는 길이 소위 말해서 회계감사의 불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네. 자신들의 어떤 이권 관계를 지속해서 정부 쪽에다 요구를 하겠다. 정부의 뭐 양보를 받아내겠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자는 아니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이렇게 집단 휴업이라든가 아까처럼 네. 그 국가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그 아주 그 힘으로 무산시키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분들이 교육자만은 아니고 사업자, 예. 네, 비즈니스기도 예. 하죠. 그거 예. 인정은 되는데 예. 어쨌든 그 본인들이 모자라다고 얘기한 그 누리과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원 뭐 29만 원 정도의 그 누리과정 지원금이 작다 네. 올려달라 이런 게 또 이번에 휴업할 때 요구 조건이었는데 예. 예. 아 정말 그렇게 아주 비즈니스로 가실 것 같으면 네. 지원금도 일절 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지원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본인들도 공공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렇죠. 예, 예. 거기에는 예. 뭐 그것도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주는 돈 아니잖아요. 결국 엄마들 아빠들 월급에서 그냥 네. 조금씩 조금씩 떼간 세금 아닙니까? 조금이 아닙니다.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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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내다 보니까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이 내시는구나. 네. 어쨌든 그 집안 형편에 네. 따라서 그 나라에서 정한 대로 세금 따박따박 네. 탈세하고 내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관련해가지고는 네. 뭐 저희가 적발해낸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국정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2월에도 그 대규모 감사를 했는데 예. 예, 사립 유치원하고 사립 어린이집 중에 이제 대규모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경영하고 또 아동수 많은 이런 데들 한 100여 군데를 조사했는데 딱 한 군데 빼고 다 걸렸더라고요. 유치원은. 근데 뭐 탈세 탈루. 그러니까 우리 그 평범한 엄마 아빠들은 해보지도 못할 것들 다 하시고 저 이렇게 지원금 올려달라고 그 이렇게 무력시 하실 때가 참 아닌 것 같은데 예. 너무 엄마니까 예, 화나고 예, 예, 예. 답답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땡깡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네요. 여기다가 쓰셔야 됐을 것 같은데. 아, 그 좋은 단어 아시네요. 예. 땡깡.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유치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공립 유치원 수요. 제가 예.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예, 괜찮습니다. 뭐 네.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유치원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 수, 대학교 수 막 이런 거 학교 수로 차리다가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전국의 대학교가 많나 네,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 수도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숫자와 그러니까 인구 출산율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령화는 고령화는 돼간다고 그러고 네. 그러면 교육의 질을 생각을 하면 원아수라든지 원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연동성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정말 다행인 게 그 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다행이 아니고요. 출산율이 낮아지더라도 예.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숫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걱정은 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한 교사가 아동을 예. 돌보는 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충. 대충 이제 영세반 하니까 예. 돌쟁이에서 생일 지나기 전까지 영세반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 선생님 한 분이 애를 세 명을 봅니다. 일단 우리는 쌍둥이만 나와도 쌍둥이 엄마는 뭐 거의 초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말 예. 걸어다니는 뭐라고 할 정도로 예. 저도 애 뭐 키워봤지만 애 하나 키우기가 내 애인데도 너무 힘든데 예. 그 뭐 남의 애라고 생각진 않으시겠죠. 선생님이시고 예. 그거를 예. 소명으로 생각하시니까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영세 세 명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을 정당화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예. 일단 그 선생님들이 폭행은 하지 않더라도 예. 아주 그 수준 높은 보육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는 이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국가가 선생님들한테 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도 예. 뭐 사고 났다 CCTV 이 접근만 하실 게 아니라 예. 정말 사고 났을 때 CCTV 나는 거랑은 예. 별도로 예. 이 선생님들이 얼마를 받고 그 힘든 일들을 하는지 엄마가 일단 알아야 되고 엄마들이 그렇죠. 같이 써야 돼요. 선생님은 같이. 근데 예. 엄마하고 선생님 분열하니까 좋아하는 게 예. 원장님들 전부는 아니고 예. 잘못 나쁜 원장님들
그리고 저는 교육 당국도 같이들 싸우고 헐뜯을 때가 편하죠. 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일선의 평교사들하고 예. 엄마들은 예. 정말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타자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배려하는 생각을 해나가면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요즘 국공립 앞에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립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몇 개소 있냐 여쭤보셨죠. 예, 예. 지금 국공립 유치원도 한 5천 개소 못 되고요. 4,700여 곳 그리고 사립 유치원은 예. 4,300여 곳. 예. 숫자로 보면 국공립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일단 국공립이 그 규모가 작은 곳이 많아요. 사립 유치원이 훨씬 정원이 많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군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예. 24.1% 그걸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0%까지 올리겠다 공약을 한 부분이고요. 예. 또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보다 예.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중에도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들 수는 한 18만 명에서 이제 뭐 좀 늘었겠지만 네. 그래서 15%가 차인데요. 나머지들은 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네. 예.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예. 뭐 1층에 보면 아파트 사십니까? 예. 1층에 가정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네, 많이 보셨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집이 가장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가깝게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뭐 국공립 늘리는 게 공공성 확보로 뭐 100% 이어지진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들 경험상 국공립이 사고가 덜 나요. 특히 이 뭐 이런 폭행이나 아이들 교육 수준 이렇게 정성적 평가 못해도 예. 정량적 평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이렇게 뭐 탈루한 이런 거 제가 시간이 늘 여기 오면 시계를 못 봐서 예. 53분까지니까요. 아직 한 네.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됩니다. 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예. 충분히 저는. 네. 뭐. 지난 2월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국무조정실의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예. 그 유치원 어린이집 중에 이제 예. 규모가 아주 큰 것들만 뽑아가지고 특정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중에서 오늘은 뭐 유치원이 주제니까 유치원 얘기해드리면 예. 예. 유치원은 그 55개소 그중에 한 군데 빼고 54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400여 건 부당 사용 금액이 182억 원인데 그 예. 뭐라고 해야지 실제 어떤 위반 사례인가 들어보시면 예. 점점 그 같이 듣는 분들도 제 분노에 좀 공감되지. 그렇죠. 예. 일단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예.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인 선물 구입, 친인척의 해외여행 경비, 자녀의 학비,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남. 이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리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부당 사용액이 135억이다 예. 하고 있고요. 또 뭐 그 여러 개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예. 자녀 배우자 이름으로 친인척 들의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예. 교구, 교재, 식재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납품받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수법이 아주 전문적이거든요. 뭔지 네. 딱 아시겠죠? 예. 제가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예. 이건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것 등등 또 그 아니면 그 학부모들한테 추가로 급식비 뭐 부담해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직원 급식 간식비를 예. 워낙 급식 간식비에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도 아끼려고 예. 우리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그 특정감사에서는 대규모들만 뽑아서 갔는데 네. 뭐 몇 퍼센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55개소 중에 한 곳 빼고 다 적발이 됐던 게 지금 유치원들의 현황이고요. 이거 사립 유치원들만입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견정성 뭐 투명성이 네. 이미 그 회계관리 전산 시스템 그 에듀파인이라고 국공립은 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걸 사립에다가 하자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예. 너무 싫은 거죠. 내 가계부 들여다보겠다는데 내 장사인데 예. 뭘 들여봐 예. 뭐 이거고요. 예.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이번 집단 휴업의 속내에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 합의에도 일단 그 부분은 좀 그 뭐 철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한 발 교육부가 물러선 거 볼 수 있어서 예.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이 사립과 국립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서 아파트를 구할 때 중개사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보내시는데 유치원이 두 종류래요.
외국어반이 있는 유치원이 있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하는 유치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는 외국어로 하는 반은 외국어 특목고를 목적으로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키는 반이라 그래요. 이거는 다음 저 나올 때 또 따로 날 잡죠. 요거 그러실까요? 예. 사교육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시죠. 영세사교육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세사교육.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까지 아니지만 이제 엄마라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뭐. 예. 아니, 아닙니다. 예. 그 얘기도 너무 중요. 예. 아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걸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네. 이제 투명성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서의 어떤 예상에 대한 투명한 운영.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국공립유치원을 위한 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된다면.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를 예. 모르지만 예. 국공립 확대하는 지금 국공립을 20%대에서 40%대까지 늘린다 그러면 네. 예산도 많이 들겠는데 지금 이번에 사립유치원 그 원장님들이 집단 휴업을 한 것은 네. 아마도가 아니죠. 그 엄마들은 누구나 사립보다는 국공립에 보내기를 선호하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공립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엄마들이 못 보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줄 서 가지고 그 특히 뽑기 할 때 네. 우리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이 몇 군데 그러니까 보통 유치원에 이렇게 그래도 지원이라도 해보고 떨어지면 네. 또 어린이집 가고 그런 순서인데 어린이집도 네. 그 공공 어린이집은 임신 확인하고 임신 테스트기에 줄 두 개 나면은 신청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너무 재밌으시죠. 이게 뭐 대학 입시도 아니고 아이들을 임신하자마자 뭐 배에서 이렇게 모양새도 없는데 팔다리도 안 달린 애기들을 줄 수라고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한국 현실인데 그만큼 국공립을 선호하는 건 비교적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영리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축적된 거야. 더 낫더라. 뭐 돈도 덜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공립을 늘리는 걸 가지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더 늘어나면 우리가 예. 경쟁해서 밀리니까 예.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걱정은 정말 이해가 되지만 정말 수많은 엄마들이 왜 국공립을 이렇게 원하는지 예. 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그러면 예. 국공립 수준을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현상은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말아라는 사실 저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것도 상당히 낯뜨거웠을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뭐 선명하게 선정적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예. 이 그 국공립 원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 대통령은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예컨대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집단휴업 강행하면 뭐 엄벌할 것처럼 이렇게 예. 했었는데 예. 사실 이게 대통령 의지만으로 안 되죠. 최근에 그 국정 운영되는 거 보면 국회가 많이 특히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캐스팅보드를 예. 줬는데 그 국회가 예산 때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 사실 거기 그 안철수 의원 단설 유치원 더지면 안 된다. 그쵸. 요 발언도 예. 사실 한유총 앞에 가서 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에서 발목 잡히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산이 이걸 받을 예. 때.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은 집단위협 철회됐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예. 저희는 뭐 이제 11월에 국회에 가서 예. 이 예산 국회가 제출한 알겠습니다. 예산 관철할 때까지 엄마들이 예. 나서야죠. 뭐. 예. 어쩔 수 없죠. 뭐 엄마들이 나서서는 엄마들이 나서요. 장하나 의원께서 네. 한번 또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박사님도 같이 나서 주십시오. 아유, 뭐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